서울 등 호사인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등 호사인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이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 종목에서 각각 남녀 일반부 금메달을 차지했다. 믹스 더블, 혼성, 금메달은 충북컬링연맹이 가져갔다. 충북컬링연맹은 8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동계체전 믹스 더블 결승전에서 경기도컬링연맹을 7월 5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전날 남자 일반부 결승전에서는 서울시청이 경기도컬링경기연맹을 7월 6일로 꺾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여자부 결승전에서는 경기도청이 충북컬링연맹을 11월 3일로 압도, 기권을 받아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초등부에서는 대구 월촌 초등학교가 남녀 동반 우승을 일구었다. 강원 신남 초등학교는 남녀 모두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동계체전 컬링 경기는 남자 12개, 여자 9개, 믹스 더블 8개 시도 팀들이 출전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열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컬링 국가대표팀, 경북체육회은 남자, 여자, 믹스 더블 모두 동계체전에 불참했다. 에비 골뱅이 inner.co.kr 2018년 1월 8일 16, 54 송고,